같아요. 곡선정 일단 맞는 거 아, 맞는 거 같아요.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맞잖아. 글썽이나 봐. 그대일까? 그대 보낸 미련일까? 아, 맞아. 이거 아닐 수가 있나? 기다림은 꿈속에서도 뒤척이나 봐. 떠난 그대 혹시 오는 건 아닐까? 모르겠다. 맞아요. 자, 히어로 강타 씨가 박상민을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했던 도전자의 정체는 진짜 박상민 씨일까요? 어떻게 들으면 완벽할 정도로 많이 연구하신 모창자분 같아요. 세월의 흔적이 이 노래에 안 느껴졌어요. 아, 평생 노래를 너무 부른 사람의 목소리예요. 이렇게 아, 박상민 소리라는 게 가슴 속에 아니라 그 가슴이 안 하나에 이거는 박상민 선배님이 확실하다. 아주 확실하다. 맞다. 맞다. 박민이 맞다. 박민이 맞지. 맞다. 박민이 맞다. 아껴주지 못해서 가난한 내 행복 안에 살겠어. 사랑은 늘 이별에게 비치고 그 이별은 또 다시 사랑으로 되갚는 거죠. 그대가 준 추억 모두 나 여기 쓰고 다음 세상 그대가 채워줘요. 가수 박상민 씨가 맞았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뒤에서 마음에 상처 입으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던 박상민입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하지만 자, 먼저 누구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아, 우리 종진영님 빼고 종진영님 빼고 나머지 잔챙이들은 정말 이따가 남아라. 아, 역시 아, 이럴 줄 알았어. 잔챙이들 남아요. 감사합니다. 태윤 씨 그럴 줄 알았어요.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